처음 뵙도 김윤종입니다. 바쁜 시간 중에 이렇게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는 간단하게 최강의 군단이 어떤 타겟으로 어떤 포지션으로 게임을 만들었는지에 대한 설명하고요. 그리고 핵심 특징 세 가지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네, 저희 게임의 타겟은 닌텐도라고 써놨는데요. 뭐 닌텐도와 경쟁했다라는 그런 의미는 아니고 예전에 콘솔 시장에서 닌텐도가 하려고 했던 좀 더 대중적이고 또 감각적인 액션 게임을 만들어서 좀 더 던전 파이터나 기존 게임들보다 더 넓은 범위의 유저들이 이 게임을 즐겨줬으면 바람으로 만들었고요. 네, 핵심 특징은 세 가지로 요약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액션 게임이 그동안 나와있는 게 너무 어려워하는 유저들이 많아서 네, 마우스만 가지고도 액션을 할 수 있게 해보자 생각으로 마우스의 대부분의 조작들을 가능하게 이렇게 만들었고요. 두 번째는 네, 역시 액션 말고 RPG를 어려워하는 유저들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RPG에서 많이 헤매는 뭐 퀘스트라던가 어느 지점으로 가야 된다거나 그런 것들을 다 네, 앵그리버드 다 아시죠? 스마트폰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UI인데요. 그 UI를 이용해서 누구나 게임을 진행하는데 막히지 않도록 하는데 집중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는 이 게임의 장르를 배포할 때는 MMORPG라고 하긴 했는데요. 군단 RPG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게임의 장기적인 목표가 캐릭터들을 계속 모아서 많은 수의 캐릭터들을 가지고서 최강의 군단이라고 하는 그 엔드 컨텐츠를 즐길 수 있는 그런 게임입니다. 그래서 게임 제목도 최강의 군단이라고 지었고요. 그래서 어떻게 말하자면 캐릭터 콜렉팅 RPG와 같은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시스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에 할 디렉터가 좀 더 상세한 PT를 할 거니까 그때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에이스톱에서 최강의 군단 디렉터를 맡고 있는 박주형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제가 최강의 군단에 대해서 소개를 좀 드릴 건데요. 크게 네 가지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최강의 군단이라는 게임에 대한 간략한 소개와 최강의 군단이 가지고 있는 주요 시스템들에 대한 소개, 그리고 12기 때 오픈된 컨텐츠들에 대한 소개와 함께 12기 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최강의 군단 소개입니다. 최강의 군단은 쿼터뷰 보전 시점을 가지고 있는 MMORPG고요. 두 가지의 요점을 두고 개발을 했는데요. 첫 번째는 쉬운 조작입니다. 대표님도 네,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저희는 이동과 공격, 스킬 사용 등 MMORPG에서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조작을 전부 마우스에 통합했습니다. 그래서 마우스 하나만 가지고도 네, 원활하게 게임을 네, 쉽게 즐길 수 있도록 개발 계획이고요. 또 흔히들 많이들 사용하는 중세 판타지나 무협이나 SF의 세계관이나 직업관을 버리고 감각을 메인으로 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캐릭터들을 통해서 굉장히 신선한 다른 게임에서는 경험해볼 수 없었던 네, 그런 액션을 구현했습니다. 네, 다음은 주요 시스템에 대한 소개인데요. 첫 번째로 미션 루트입니다. 대표님이 말씀하신 앵그리버드 진행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시스템인데요. 왼쪽에 보이시는 화면이 저희 게임 최애 공단에서 플레이할 수 있는 미션들입니다. 유저는 게임을 접속하면 미션을 하나 선택을 하게 되고 이 미션에 연관되어 있는 퀘스트들, 우측에 보이는 내용인데요. 퀘스트들을 모두 수행을 하면 다음 미션이 열려서 계속해서 게임을 진행할 수 있는 그런 구조의 진행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힌트 캠프인데요. 미션을 계속해서 플레이하다 보면 이제 랜덤하게 히든 캠프라는 곳에 입장할 수 있는 포탈이 생성되게 됩니다. 이 포탈을 통해서 히든 캠프에 들어갈 수 있는데 히든 캠프는 일반적인 필드 플레이와는 달리 뭔가 클리어 룰을 가지고 있는 디펜스나 혹은 뭐 서바이벌이나 네, 이런 형태의 다양한 룰을 가지고 있는 네, 인스턴스 던전이고요. 지금 보시는 화면은 저희 히든 캠프 중에 네, 그
제한된 시간 내에 일정 이상의 마지수의 문서를 사용해야 되는 그런 형태인데요. 클리어에 성공하면 필드에서는 얻기 힘든 굉장히 좋은 보상을 얻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링보인데요. 이번에 CBT에 오픈되는 최고 레벨 콘텐츠 중에 하나로 아이템을 판매할 수 있는 형태의 근절입니다. 최강의 문단 멀티플레이에 대한 내용인데요. 저희 최강의 문단에는 파티라는 개념이 기본적으로 없습니다. 같은 미션을 플레이하고 있는 유저들은 자동적으로 파티로서 결성이 되게 되어있고요. 네, 혼자서 이렇게 플레이를 하다가 이 미션을 플레이하는 다른 유저가 스테이지에 난입하면 이렇게 자동으로 파티가 돼서 함께 미션을 클리어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두가 파티를 다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혼자서 게임을 플레이하는 걸 선호하는 사람들을 위한 다른 모드도 준비를 했는데요. 혼자 있고 싶어요 라는 모드입니다. 이 모드는 채널 모드 변경을 통해서 내가 지금 플레이하고 있는 미션을 나 혼자만 플레이 가능한 미션으로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스킬 시스템에 대한 내용인데요. 기본적으로 캐릭터 레벨을 통해서 새로운 스킬을 배울 수 있고요. 스킬을 레벨업을 하다 보면 스킬을 진화를 시킬 수 있습니다. 스킬이 진화되면 기존에 있는 스킬보다 좀 더 강력하고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스킬이 변경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몇 개의 스킬들은 두 개 중에서 하나의 스킬을 선택 가능하도록 이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어떤 나만의 플레이 스타일, 나한테 맞는 플레이 스타일을 선택할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텐트라는 시스템인데요. 플레이 중에 사냥하다 보면 뭔가 쉬고 싶을 때도 있고 혹은 스킬을 새로 찍는다거나 아니면 다른 정보를 본다거나 채팅을 한다거나 하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그런 경우를 위한 시스템입니다. 전투 중에 언제라도 텐트 키를 누르면 이렇게 텐트가 펼쳐지게 되고요. 이 상태에서는 일종의 무적 상태가 돼서 원하는 것을 마음껏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CBT에 들어가는 콘텐츠에 대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캐릭터 소개인데요. 총 10명의 캐릭터가 소개될 예정입니다.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나그네인데요. 나그네의 무기는 칼이고요. 나그네가 기반으로 하는 감각은 쾌검, 빠른 검이 있고 그 다음에 중검, 좀 묵직하고 무거운 그런 감각의 검술과 또 이제 공중에서 하는 공중 활극 개념의 감각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마리라는 캐릭터인데요. 주무기는 통파하고요. 마리가 기반으로 하는 감각은 잡기, 유술, 그리고 통파 타격입니다. 세 번째는 맥이라는 캐릭터인데요. 주무기는 리볼버고요. 우리가 흔히 영화에서 볼 수 있는 어떤 권총 액션이나 킬러들이 할 법한 액션들, 그리고 드와리에서 나올 만한 좀 뭐랄까 그런 느낌이 있는 액션을 주로 사용합니다. 네 번째는 티거라는 캐릭터인데요. 이 캐릭터의 무기는 팽이를 런칭할 수 있는 런처입니다. 이 캐릭터의 주요 감각은 팽이를 회전시키거나 팽이끼리 서로 충돌시키거나 하는 감각이 있고요. 그 다음에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힐리스와 관련된 감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캐릭터는 헤이디어즈라는 캐릭터인데요. 추와 철구를 주 무기로 하고요. 추와 철구 있는 사슬과 그 사슬의 장력을 메인 기반으로 하고 있고 굉장히 아크로바틱한 액션을 하실 수 있는 캐릭터입니다. 캐릭터는 하미레즈라는 캐릭터인데요. 무기는 가스포를 뿜을 수 있는 가스토치가 주무기고요. 불을 이용해서 타격하는 감각이 메인 감각이고 굉장히 저돌적인 플레이 스타일을 가진 캐릭터입니다. 캐릭터는 토미라는 캐릭터인데요. 한손으로 던질 수 있는 모든 것을 사용하여 던지는 그런 캐릭터입니다. 주요 감각은 야구에서 공을 던질 때 빠른 공이나
속고 변하고 이런 감각과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을 추적하는 이런 감각이 핵심 감각입니다. 네, 캐릭터는 보디라는 캐릭터인데요. 주무기는 소총이고요. 주요 감각은 연사되는 총 우지라든가 소총도 연사되어있죠. 이런 감각과 중화기, 게틀링이나 그런 중화기와 또 몇 개의 어떤 그 메카물들을 이용할 수 있는 감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데릭이라는 캐릭터는 방패를 주무기로 사용하는데요. 덩치도 있고 굉장히 좀 힘이 넘치는 그런 감각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아랑공주라는 캐릭터인데요. 무기는 물총입니다. 주요 감각은 물줄기를 이렇게 쭉 쏘아보내거나 물방울을 터뜨리거나 또 해산물들 같은 걸 소환을 해서 해산물의 어떤 행동감 이런 걸 느낄 수 있는 그런 캐릭터입니다. 네, 그리고 CBT의 오픈덱 월드에 대한 소개를 드릴 건데요. 유저가 첫 번째로 경험할 수 있는 랜드마켓이라는 월드입니다. 이 월드는 수산도시를 컨셉으로 시작이 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세렝게티라는 대초원의 컨셉을 가진 월드입니다. 일종의 사바나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는 경계도시 로쏘라는 월드입니다. 이 월드는 세기 말의 관거리, 어둡고 무거운 분위기의 월드고요. 그리고 숭산이라는 월드가 있습니다. 이 월드는 구름 위의 동양색, 약간 무협 느낌이 좀 많이 나는 그런 느낌의 월드고요. 테이블 타운이라는 월드는 동화책과 인형의 세계로 약간은 좀 동화적이고 따뜻한 느낌이 많이 나는 그런 월드고요. 또 이제 시계숲이라는 월드는 불타는 가을 숲을 컨셉으로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겨울에 눈 내리는 마을을 컨셉으로 가진 글라시아라는 월드가 준비되어 있고요. 마지막으로 저가 가장 마지막에 경험하게 되는 위치타운이라는 월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끝나지 않는 악몽의 세계를 컨셉으로 가지고 있고요. 네, 그리고 CBT에 오픈될 미션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CBT 때는 약 120개의 미션이 준비가 될 예정이고요. 최고 레벨은 300레벨이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CBT 일정에 대한 안내를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CBT는 2013년 6월 21일이고요. 약 18일 정도가 남아있습니다. 이상으로 CBT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터 여러분께 최강의 군단이 가진 차별화된 특징들을 시연을 통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강의 군단에서는 기존 RPG에서 볼 수 없었던 다양한 감각 기반의 캐릭터를 경험해보실 수 있습니다. 탄창이 회전되며 단숨에 적을 제압하는 두 자루의 리볼버로 남자들의 로망, 노아르 액션을 선보이는 매! 어린 시절 알록달록 사랑스러운 물총에 물을 가득 담아 친구를 향해 쭉쭉! 물줄기를 시원하게 쏘아보셨나요? 올여름 무더위를 날려버릴 아라공주의 시원한 물총 액션! 있는 힘껏 런처를 잡아당겨보세요! 빠르게 돌아가는 팽이가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적들을 저 멀리 튕겨 날려버릴 거예요! 어떤 물체든 빠르게 돌릴 수 있는 물체 회전의 대가 티거! 최강의 군단에서는 지금까지 우리가 잊고 있었던 즐거운 감각을 깨워주는 캐릭터 군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없던 캐릭터들의 신감각을 직접 체험해보시기 바랍니다.
최강의 군단에서는 마우스 좌우 버튼과 휠업 다운만으로도 다양한 콤보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화려한 액션 콤보를 할 수 있다는 것. 오직 최강의 군단에서만 경험하실 수 있는 차별화된 요소입니다. 함께할수록 더욱 강해지는 캐릭터 간의 스킬 시너지 효과. 상호 액션만이 가진 통쾌함을 느낄 수 있는 최강의 군단. 톰이 고회전볼로 적들을 몰아넣으면 카미레즈가 메테오 피스트로 쾅! 마리가 반달부수기로 멀리 있는 적을 향해 날아가 찍으면 튕겨오르는 적을 오드리가 스파스 중거리 샷건으로 탕탕탕 빵! 기존의 게임에서 경험해볼 수 없었던 캐릭터 간 상호 액션의 재미를 직접 느껴보세요. 최강의 군단이 자랑하는 최강의 시스템을 소개합니다. 최강의 군단 미션 노트. 어려운 퀘스트를 통한 목표 설정이 아닌 단계별 미션을 통한 목표 설정으로 플레이 접근이 쉽도록 유도합니다. 군단 레벨. 자신이 플레이하고 있는 캐릭터들의 레벨이 높을수록 자신의 군단 레벨도 함께 올라갑니다. 군단 레벨이 높을수록 유니크한 특정 캐릭터를 플레이할 수 있고 게임 플레이 시 유용하고 다양한 버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갈리아노의 택배. 정기적으로 배달되는 아이템인 갈리아노의 택배는 최강의 군단에서 신나게 게임만 하면 모든 유저가 좋은 아이템을 얻을 수 있는 신개념 시스템입니다. 히든 캠프. 최강의 군단 플레이 도중 랜덤으로 등장하는 특수한 던전으로 일반 필드와는 다른 특수한 룰을 가지고 있는 인스턴스 던전입니다. 디펜스 모드, 서바이벌 모드 등 다양한 룰을 통해 필드 플레이와 다른 재미를 느낄 수 있으며 더 좋은 보상을 얻을 수 있는 곳입니다. 자동 파티와 혼자 하기. 최강의 군단에서는 게임에 접속 시 자동으로 해당 지역의 필드 진입과 동시에 파티가 맺어집니다. 따로 파티원을 찾아서 시간을 낭비하는 고생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혼자서 플레이를 하고 싶을 경우 혼자 있고 싶어요 기능을 통해 다른 유저가 개입할 수 없는 혼자만의 개인 채널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혼자 플레이를 즐기다가 친구를 초대해서 플레이할 수도 있고 친구의 개인 채널에 찾아가서 함께 게임을 즐길 수도 있습니다. 텐트. 최강의 군단 플레이 중 휴식 혹은 정비가 필요하면 언제 어디서든 텐트를 설치하고 쉴 수 있습니다. 쉬운 아이템 스탯. 기존의 복잡하고 어려운 아이템의 능력치는 초보 유저에게 어려운 게임 진입 장벽 중 하나였습니다. 최강의 군단에서는 공격력과 방어력 두 가지의 총합 수치를 직관적인 UI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킬 진화, 스킬 스왑. 스킬이 특정 레벨이 되면 더 좋은 스킬로 진화합니다. 안전지대에서 스킬창을 띄워 같은 조작법의 다른 스킬을 선택하여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전투 상황에 맞는 스킬 선택, 내 스타일에 맞는 스킬 선택으로 변화하는 스킬 플레이를 즐길 수 있습니다. 저상황. 최강의 군단에서는 최신 그래픽 카드나 고성능 CPU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저사양 노트북에서도 쉽고 간편하게 설치 및 플레이를 할 수 있습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MMORPG는 이제 그만!
퀘스트 찾아 헤매던 시간 낭비는 이제 끝. 미션 노트를 펼쳐보세요. 역할 분담 NO, 전직 NO, 쉽고 빠른 스킬 습득 OK. 최강의 군단에서는 마우스 클릭과 휠 조절만으로도 쉽고 빠르게 게임을 즐길 수 있습니다. 진화하는 MMORPG 최강의 군단! 레벨이 오를수록 진화하는 스킬을 이용하여 화려한 콤보 스킬 플레이를 즐기세요. 새로운 세계, 방대한 컨텐츠, 끝없는 모험의 시작! 최강의 군단! 아, 이 캐릭은 어떤 캐릭이죠? 지금 나그네인 것 같아요, 딱 보면은. 아, 예, 검을 사용하는 나그네. 나그네 캐릭터인 것 같고요. 아까 말한 것처럼 콤보 같은 스킬을 사용하시는 마우스 클릭, 이렇게 공격을 하면은 한자가 막 써져요. 네, 이펙트로 한자 이펙트가. 예. 저게 무슨 글씨죠? 천인 것 같은데. 천이요? 예, 천, 예, 저 정도는 압니다, 제가. 문과긴 하지만. 아, 대학 나오셨나봐요. 아, 뭐 고등학교 나와도 문과니까. 어, 저 천자 아닌 것 같은데. 뭐였죠 그러면은? 아, 제대로 안 보이는데. 어쨌든 지금 이 전투 장면이 다 마우스 하나로 조작이 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마우스 하나로 이제 단순 공격부터 저런 한자 나오는 스킬, 그리고 이제 공중으로 띄우는 것까지. 공중 띄운 상태에서는 또 다른 스킬이 지금 또 발동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공중에 띄운 상태에서 왼쪽 클릭을 누르면 평소에는 평타 공격이지만은 이렇게 공중에 띄운 상태에서 공격을 하면은 또 그거에 해당하는 다른 스킬이 나오는 그런 방식이죠. 지금 보면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제 미션이 주어져요. 그러니까 약간 퀘스트죠. 네, 지금 몬스터 50마리 사냥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예, 그런 식으로 임무를 수행하면서 하는. 화면이 무슨 무엇인가요? 아, 역시 이럴 수가. 이게 바로 생중계 묘미죠. 아, 아직 아니네요. 알드탭이네요. 알드탭이었구나. 네, 네. 죄송합니다. 아, 깜짝 놀랐네요. 자, 지금 보면은 기본적으로 게임이 여러 몬스터들을 갖다가 한꺼번에 쓸어담는 그런 액션에 약간 지금 보면은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썩 템포가 뭐 아주 아주 빠르다라고 하기에는 살짝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뭐라고 할까, 이렇게 좀 여러 몬스터들 갖다 쓸어담는 맛이 있다고 해야 되나? 오리 사냥의 재미를 그쵸? 좀 극대화하는 거네요. 예, 그런 쪽에 좀 집중을 많이 하고 있어요. 생각보다 이펙트가 되게 간소하기도 하거든요, 의외로. 뭔가 되게 근데 확실한 건 몬스터들이 진짜 많이 쏟아지네요 지금. 네, 이러면은 뭐 실세 없이 계속 몰아치는 재미는 확실히 있을 것 같은데. 아쉬운 거는 이제 던파나 사이퍼즈 하면 이제 화려한 스킬이나 그 스킬들의 이펙트 또는 연출 보는 게 이제 제맛이었는데, 오히려 지금 최강의 군단에서는 좀 되게 심플하게 가고 있는 모습이네요. 그렇죠. 아직은 약간 베타 테스트 버전이기 때문에. 네네네. 모든 것이 개발되진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근데 뭐 실제 정식 오픈 베타 테스트 할 때는 이제 좀 뭐 연출도 들어가고 화려한 스킬을 쓸 때 그런 네. 것도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추측을 해보고요. 지금 보면은 저렇게 공중으로 띄운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바로 연계되는 액션을 사용하고 이렇게 또 넓은 범위에 공격을 해가지고 한꺼번에 쓸어담고 그 레벨업 하면은 이렇게 스킬이 하나하나 이제 해금되고 이런 식의 플레이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현재 보시는 장면이 다 전부 마우스로만 이제 지금 플레이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렇죠. 온리 마우스예요. 이게 그 각 상황에 따라서 다른 스킬들이 나와주는 거죠. 굉장히 흥미롭네요. 왼쪽 클릭, 오른쪽 클릭, 그리고 이용하는 게 휠, 위아래로 돌리는 거. 네. 그리고 휠 누르는 것까지. 아, 누르는 것까지. 그러면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그 마우스 하나만으로 이제 다섯 개 정도의 액션을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액션이 상황에 따라가지고 다 다르게 적용이 돼요. 그 몬스터가 지상에 있을 때, 몬스터가 공중에 떠 있을 때, 내가 앞으로 선행 스킬을 어떤 걸 썼느냐에 따라가지고 이게 다 발동하는 스킬이 다르고 지금 네, 텐트 나왔어요. 텐트 나왔어요. 네. 텐트. 텐트를 갖다 치면은 이제 몬스터들이 다 원성 스킬 제자리로 돌아가고 이제 휴식이 가능한 거죠. 일종의 네, 필살기 같은 거네요. 이런 것도 필살기라고 할 수가 있네요. 몬스터들 일단 사라져서 잠시 이제 휴식하고 체력 채우고 이제 다시 싸우는. 아, 왜 텐트가 있는데 왜 공격을 안 하는 거죠 몬스터들이 이거? 그거는 나중에 개발진한테 물어보는 거. 네, 나중에 꼭 제가 인터뷰를 하게 되면 네. 꼭 물어보겠습니다. 왜 텐트를 치는데 공격을 안 하나요? 네, 개발사 방문하실 때 꼭 한번 물어보시는 거예요. 무기가 또 바뀌었습니다 지금. 캐릭터 이게 뭐죠? 후레바퀴. 아, 이런 좀 사물을 갖다가 집어 들어가지고 공격을 하는 게 또 가능한가 봐요, 지금 보니까. 아, 칼에다가 착용을 시킨 다음에. 아니요, 그러니까 떨어져 있는 것들을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왜 파이널 파이트 같은 거. 예, 방금 또 나왔어요. 네. 네. 저런 식으로. 스킬인가 보네요, 저것도. 스킬이구나, 이것도. 네. 아니, 검 쓰는 캐릭터가 웬 갑자기 바퀴를 갖다가 들고 지금. 제 바퀴인가요? 뭐. 뭐라고 해야 될까? 풍차 날. 아니, 예, 뭐 아무튼. 아, 얘 또 텐트. 또 텐트 들어갔어요. 이게 아. 위급할 때는 이제 텐트 들어가고. 잡아가지고 내치고. 지금, 마치 쌀 푸대가 뒤집어 엎듯이. 그런 캐릭터. 지금 보고 계시지만 이동 자체를 방금 키보드에서 손을 뗐습니다. 예. 손 뗀 상태에서 지금 100% 액션이 가능해요. 네, 이동이랑 공격이 모두 가능한 장면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네요. 예. 지금 보면은 네. 이렇게 공중에 떠 있는 상태에서 또 왼쪽 클릭을 하면은 새로운 액션이 나가고 이런 식의 좀 뭐랄까 이런 잡기 캐릭터는 사실 되게 테크니컬한 캐릭터예요 일반적으로. 근데 예, 이 게임에서는 저렇게 쉽게 마우스 클릭만으로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어떤 뭐 스킬을 등록한 거는 상황에 따라 이제 등록해놓은 게 전부고. 그렇죠. 나머지는 전부 이제 마우스 조작으로만 가능한데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이제 마우스 휠까지 이용을 합니다. 위쪽 아래쪽 그리고 클릭까지. 예. 그래서 총 다섯 가지의 이제 키를 이용해서 콤보를 만들기 때문에 이게 생각보다 오른손이 굉장히 급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뭔가 왼손은 이제 느긋하게 커피를 마신다든가 이제 뭐 과자를 집어 먹거나 하면서 이제 오른쪽은 이제 다다다다다닥 이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네. 이제 격투 게임을 할 때도 이제 상황에 따라 발동되는 기술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런 이제 상황을 직접 만들어가는 재미가 확실히 있거든요. 그런 재미를 아마 최근에서 느낄 수 있. 지 않을까. 최근이라고 이제 딱 착착 이제 달라붙네요. 네, 이제 좀 익숙해진 것 같아요. 네. 지금 보시면은 이게 스킬명도 되게 독특해요. 여기 지금 오른쪽에 보시면은 스킬을 사용하는 게 지금 미션으로 주어져 있는데 스킬명이 쌀배달. 네. 쌀배달. 쌀배달. 도대체 어떤 쌀배달? 네, 뭐 아무튼. 지금 또 보시면 아시겠지만 쌀배달 할 때 마우스 왼쪽 키와 오른쪽 키를 또 동시에 눌러야 발동이 돼요. 그럼 이제 여섯 번째 조작도 가능하네요. 지금 보면은 왼쪽 클쪽 오른쪽 왼쪽 클릭 오른쪽 클릭에다가 이제 왼쪽하고 오른쪽 동시 클릭도 이제 조합하고. 네. 그러면 총 여섯 개의 이제 조합 방법이 생기는 건데. 와 참. 또 이제 상황에 따라 가지고 다른 스킬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고. 자 이번에는 이제 파티 플레이 시연입니다. 자 이제 저 해머 철퇴를 쓰는 캐릭터하고. 같이 보여주는 네 쌀집 그거? 쌀집 딸과 네 저 캐릭터 이름은 제가 기억을 잘 못하겠네요. 죄송합니다. 네, 저도 잠깐 아까 나와가지고 잘 기억을 못하겠는데 와 가뜩이나 정신 없었는데 지금 캐릭이 두 개가 되니까 와 지금 뭐 매치고 드럼 매치고 차고 해머로 두들겨 패고 막 휘린드 뭐라고 해야 이거네 아무튼 예 네. 그야말로 난리 났습니다 지금 몬스터들이 그냥 고기방패네요. 이 정도쯤을 되면 지금 딱 보시면 알겠지만은 되게 복잡할 수 있지만은 몬스터들이 공중에 뜨고 할 때 약간의 경직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유저들한테 플레이 이거 키를 입력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거죠. 네네. 되게 배려를 세심하게 배려 잘한 것 같아요. 보면은 이제 한쪽에서 이제 경직을 걸면 이제 또 다른 한쪽에서 뭐 매치거나 해갖고 또 한번 경직을 주고. 그렇죠. 그런 식으로 좀 연계 플레이가 지금 계속 되고 있는데 방금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이 몬스터한테 그 슈퍼 하머 같은 게 잠깐 보였거든요. 맞아도 이제 견디는. 야 이제 이런 것까지 이제 고려하면서 하면은 되게 격투 게임인데 액션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은 정말 즐겁게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뭐 이렇게 되면은 몬스터를 공략하고 한 건에 몰아잡는 이런 공략들이 콤보에 대한 공략들이 좀 이제 공유가 되면서 이제 얘기거리가 좀 생길 수 있겠죠. 그렇죠. 이제 그리고 누구는 뛰어라. 나는 띄운 놈을 갖다가 후디려 패겠다. 이런 식의 콤보 조합도 가능할 것 같고요. 왠지. 거기다 대부분 이제 스킬들이 뭐 대인용이 아니라 이제 다인용 스킬들이 다 이제 대부분인 네. 것 같아서. 지금 저 쌀집 딸 캐릭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잡기 캐릭터잖아요. 네. 잡기 캐릭터지만은 되게 범위 공격이에요. 보시면 알겠지만. 막 방금 지금 보셨겠지만 한 세 마리를 한꺼번에 잡아 맺힙니다. 네. 그냥. 재밌네요. 아 이런 느낌이면은 생각보다 꽤 이제 액션 게임을 하는 맛이 나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예상이 됩니다. 물론 키보드로 땅땅땅땅 누르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뭔 손맛이냐 이렇게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은 마우스만으로도 되게 쉽게 한다는 점에서 뭐라고 할까요? 그런데서 또 색다른 손맛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자 지금 뭔가 지금 또 새로운 캐릭터를 선택하시는 것 같아요.
아 말이었군요 캐릭터가. 닉네임이 쌀집 아가씨예요. 아, 쌀집 딸이래. 내가 죄송합니다. 예. 쌀집 아가씨. 근데 아 방금처럼 이제 캐릭터를 가리는 건 좀 자제했으면 좋겠네요. 어떤? 방금 같은 경우에 뭐 이렇게 달성도 같은 게 아~ 이제 캐릭터 얼굴이랑 이제 뭐 몸매 어? 부분을 이렇게 가려주는.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청. 아청. 네. 아청이 나왔네요. 네, 아청. 뭐 왜 왜 저 캐릭터 이름이 아청이 됐죠? 아 요즘은 그렇게 얘기해도. 아 그런가요? 네. 아리공주입니다. 정신. 네 아리공주님. 네 아청아청한 캐릭터가. 자 닉네임이 프린세스예요. 아까 그리고 나왔는데. 아 프린세스요. 아 뭐 아리공주니까는 닉네임이 프린세스. 지금 스킬 같은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각 상황에 맞춰 사용할 수 있는 스킬을 그때그때 이제 설정할 수 있는 그런 인터페이스도 지금 눈에 그쵸? 보이거든요. 상황에 따라 가지고 예를 들어 공중에 떴을 때는 왼쪽 클릭하면 A라는 스킬이 나갔는데 내가 원하면 B 스킬이 나갈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조절이 가능한 것 같아요. 스킬 트리에 따라서 그쵸? 자기 뭐 입맛대로 설정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강제되어 있는 게 아니라 연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유저들이. 자 지금 물총을 쏴요 지금 보면은 이 캐릭터는. 어이구 뭔가요 저거는. 돌고래. 아 이게 약간 아, 네. 심해 공주라는 약간 그런 컨셉이에요. 그 인어들의 공주 약간 그렇기 때문에 온갖 해산물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아 약간 폭탄을 사용해서 좀 딜레이를 주는 공격을 또 사용하기도 하는 것 같은데. 아 지금 소환수인가요 저거? 그렇죠. 가재도 나오고 이거 돌고래야 상어야 뭐 아무튼 이상한 해산물들이 잔뜩 나오고요. 먹물. 네 먹물에 돌고래 가재 소환수에. 네. 아 뭐 하나 또 나왔네요. 아 저거는 뭐죠? 아까 전에 영상 나온 걸 보면은 이 캐릭터의 필살기는 저 상어라고 해야 되나? 저 상어를 타고서 이제 전장을 네. 뒤흔드는 뭐 그런 스킬인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아직. 아 그리고 또 하나 얘기할 게 네. 왼쪽 캐릭터 화면 왼쪽 위를 보시면은 녹색 원이 두 개가 있을 거예요. 네 동그란 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저거가 이제 약간 필살기 게이지 같은 거예요. 아 지금 이제 방금 세 개로 바뀐 거 그쵸? 말씀하시는 겁니다. 열심히 지금 평타를 치고 사용하면은 저게 원이 이제 하나씩 차오르고 원이 그 저 구슬이 얼마 이상 모이면은 이제 필살기를 사용할 수 있고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필살기 사용하는 것도 한번 보여주셨으면 좋겠는데 아 네 개 하나 남았어요. 다음에 주목해 볼 것은 스킬을 사용하면은 구슬이 안 떨어져요. 아 약간 저런 구슬 같은 거 개수 신경 쓰지 않고 되게 마음대로 마음껏 스킬을 갖다가 있는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마음대로 난사하라. 그쵸. 대신 이제 필살기만 전략적으로 사용해라. 자 이제 구슬 꽉 찼어요. 나왔습니다. 네. 이게 바로 필살기. 파도. 헤일 같은 느낌이죠. 헤일 같은 게 나왔어요. 네, 파도라기엔 너무 네 크죠. 큰가요? 네, 네. 그것은 크고 아름답습니다. 아네 네. 뭐 아무튼 네 그렇습니다. 자 아, 지금 뭐 LOL 캐릭터가 연상되시나봐요 지금. 네. 이 방송 지금 보시는 분들은. 네. 아, 리그 오브 레전드에 이제 나미라는 캐릭터 궁극기랑 아주 유사한 장면을 보여주고 있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뭐 누구라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뭐 필살기긴 해요 사실. 그쵸. 먹물도 뿌리고 저기 낙진지 문어죠. 네. 아, 문어? 네, 뭐. 바다가 아무래도 컨셉이기 때문에. 아, 그럴까요? 네. 네 낙지라기보다는 이제 문어가 또 맞겠죠. 아 지금 또 낙지는 바다에서 안 사나요? 낙지는 네, 네. 아 죄송합니다. 네. 지금 또 산낙지. 이렇게 네. 위험할 때는 텐트를 써가지고서 잠깐 자기 자신을 보호하고 그 사이에 스킬을 갖다가 변경을 네, 했죠. 변경할 수 네. 있죠. 아 물총 쏘고요. 기본 평타는 물총이에요. 이게 약간 물총에 요요 사용하는 느낌의 그러네요. 캐릭터인 것 같아요. 먹물도 쓰고 저기 네 계속 이제 소환수도 사용하면서 약간 좀 뭐라고 할까요? 고수들이 아닌 유저분들을 위한 캐릭터라는 느낌이에요. 이 아리공주는 네,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네. 아무래도 이제 좀 게임에 여성 유저들이 좀 있어줘야. 이건 여성 유저들이 즐기나요? 이런 캐릭터를? 그렇지 않습니까? 아 근데 사실 이게 좀 아청아청한 캐릭이라서 또 그렇게도 보기가 힘드네요. 아, 우리 전문용어 그만 써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슬슬. 아 위험합니까? 네, 약간 귀여운 캐릭터 정도로 통일하죠. 그럼 롤이라고 그냥 하죠. 아 뭐 그건 좀 그건 너무 앞서 갔다. 아 그렇습니까? 자 이제 아 이거 보셨죠 방금? 네. 저렇게 가리면 안 돼요. 아 지금은 맥이란 캐릭터를 선택했어요. 네네. 이 캐릭터가 원거리 캐릭터입니다. 원거리에서 아. 쌍권총을 이제 다다다다닥 쏘는 그런 캐릭터죠 지금 보면은. 비닐을 둘러쓴 약간 좀 다크한. 네, 다크한지 어떤지 모르겠어요. 다시 들어. 다시 들어왔어. 하얀 거 보고 싶었는데 아깝네요. 톰. 지금 너무 순식간에 지나간다. 좀 한번 보여주지 네. 어떤 캐릭터인지. 아, 저 화면을 좀 보고 싶은데. 뭐 일단 제가 아주 빠르게 본 바에 따르면은 카메라 마이크가 아니라 아무튼 톰이라는 캐릭터였어요. 네네. 컨셉은 저희 일러스트 같은 걸 보면은 야구공 같은 걸 던지는. 네. 그런 캐릭터인 것 같은데
원거리 캐릭터겠죠 그러면은? 잡히는 건 모두 던진다라는 아까 설명이 있었어요. 아, 당신을 던지고 싶은데 어떻게 네. 하죠? 아, 죄송합니다 선배님. 네. 아무튼 자 열심히 스킬을 찍어야죠. 네. 자 지금 뭔가 막 집어던지고 있어요. 야구공도 집어던지고 야구공 쓰러운 것도 집어던지고 있고 원거리 캐릭터네요 전혀. 아이고 제 스타일인데요 이거. 어 공중에서 이제 뭔가 막 집어던지고 간편하게 던지 뒤에서 그냥 슉슉슉 던지면 알아서 죽는 그런 캐릭터 스타일인데 이거 제 스타일이에요 이거. 어 플레이 하고 싶겠어요. 아주 마음에 들어. 아 아이템이 또 글러브입니다 이거. 나는 이제 걷어차기도 해 이제. 아 정말 이 게임은 이제 정말 세계관을 모르겠어요. 그 세계관이 이건 뭐 그냥 다 전문용어로 짬뽕 됐다고 하잖아요 이거 지금. 생각하기를 그냥 그만둬야 될 것 같아. 에, 그런 느낌이 있네요. 에. 뭐 이 게임에 왜 캐릭터가 이런 게 등장하나요 이런 논의는 무의미할 것 같습니다. 에. 그냥 그렇답니다. 자. 아, 근데 생각보다 이 친구는 좀 심심하네요. 어, 약간 좀 한꺼번에 여러 개의 공을 던진다거나 좀 이런 게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 저렇게 공이 마구가 예, 회오리 뭐 이렇게 하고 예. 저런 캐릭터가 왜 야구는 안 하고 왜 이런 데 있는지 모르겠네요. 아, 사실 저는 이 친구들이 여기서 왜 싸우는지도 잘 이해가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아 근데요 예, 이 게임 세계관을 보면은 그냥 그런 거 신경 안 쓰는 게 이기는 것 같아요. 신경을 쓰면 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정말 그 쌀집 딸도 그렇고 쌀집 아가씨도 그렇고 그렇죠, 쌀집 아가씨 네 딸이 아니라 네 아가씨도 그러고 이 원숭이들과 왜 싸우는지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럼 약간 그런 것도 있죠. 아무래도 왜 유저들이 이 원숭이들과 왜 싸워야 되는지 그런 좀 동기부여가 필요하기는 해요. 아무래도 게임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네네. 근데 뭐 사실 이제 CBT를 준비하고 있는 게임인데 아 네 그렇죠. 벌써부터 그렇게 많은 걸 바라기에는 좀 예 뭐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적어도 액션만 놓고 보면은 되게 좀 호쾌하고 어 이것도 뭔가요? 어 아 아 소환수 소환 돌고래를 집어 던졌어요 지금. 돌고래를 집어 던진 건가요 지금? 그쵸 돌고래 집어 던진 심지어 그 돌고래가 지금 입에서 뭔가 쏘고 있어. 잡히니까 무조건 쏘는 거구나 던진 거구나. 야 세상에 뭐 이거 깨네요 그야말로. 와 야 지금 모르겠어서. 아 근데 확실한 거는 되게 깨네요 진짜. 네네 네, 재밌어요. 개인적으로는 이제 솔로 플레이보다는 파티 플레이가 훨씬 더 재밌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고요. 그러니까 롤도 LOL 같은 경우에도 혼자 살 때보다는 여러 조합이 이제 나왔을 때 어 저렇게 네 어 아. 무슨 뭐 회전 회오리 슛도 아니고 지금 에 몰아잡는 맛은 확실히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저 이런 거죠. 방금 그 스킬로 몬스터들 한꺼번에 몰아버리고 이제 그 강력한 화력을 가진 캐릭터가 거기를 공격을 해가지고 다 쓸어버리고 네. 이런 식의 조합이 가능하지 않을까 아. 그런 생각도 들어요. 자 이렇게 일단은 시연이 여기서 끝이 났습니다. 아 시연이 이제 끝이 났군요. 네네. 네, 최근에 본다는 액션 MMORPG 장르라고 할 수 있고요. 액션을 쉽고 누구나 잘 재밌게 즐길 수 있는 그런 RPG 장르 게임입니다. 네, 최근에 본다에서는 그 이전에 했던 액션들보다 좀 더 감각적인 액션을 넣으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현실 생활에서도 많이 쓰는 뭐 딱지치기라던가 뭐 예비군 훈련 가서 이렇게 M16 소총 가지고 노는 거 있잖아요. 딸깍딸깍 그런 거라던가 뭐 호스 가지고 물 장난하는 그런 일상 생활에서 뭐 실제로 그런 행동들을 했을 때 아주 재밌고 감각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액션들을 게임에 담으려고 많이 노력한 게 그전 게임들과의 차이점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캐릭터를 만든 순서가 뭐 검사를 만들자, 궁수를 만들자 이런 순서로 만드는 게 아니고요. 그런 일상생활의 감각들을 다 모아봤어요. 사람들한테, 팀원들한테 아이디어들을 다 모아서 그게 뭐 A4 용지로 한 8페이지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그 중에서 이제 어떤 가장 좋을 것 같은 감각들을 모아서 캐릭터 하나하나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식으로 작업을 했습니다. 마우스를 사용하게 된 거는 저희가 이제 애들을 데리고 FGT를 한번 해봤었거든요. 근데 일단 던파 조작조차 어려워하는 유저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어떤 차이일까 싶었는데 양손으로 동시에 뭔가 타이밍 맞춰야 되는 양손이 협응되어야 되는 상황이
굉장히 어려웠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그런 타이밍을 맞추는 조작은 피하자. 그러면 키보드만 쓰던가 마우스만 쓰던가 둘 중에 하나인데, 이제 애들이 어린 아이들이, 초등학교 가기 전에 아이들이 사용하는 걸 보면 마우스로 이렇게 클릭은 하는데 키보드는 좀 어려워하더라고요. 뭐 어느 키가 뭔지도 잘 모르고. 그래서 마우스로만 쓰면은 더 어린 아이들도 혹은 컴퓨터를 잘 안 하는 사람들도 할 수 있겠다 해서 마우스를 선택을 했고요. 실제로 하다 보니까 그 마우스의 휠을 올리는 감각이나 휠을 내리는 것과 뭐 이런 종류의 행동과 실제 감각이 일치하는 경우를 찾을 수가 있어서 더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뭐 일부러 언리얼을 피한 건 아니고요. 일단은 타겟층이나 게임의 그런 분위기가 기존의 언리얼의 느낌이 있잖아요. 되게 좀 실사틱하고 뭔가 뭐 네. 그런 느낌하고는 잘 안 어울린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그래픽 파트 쪽에서는 좀 더 뭘 캐주얼하게 조절해 보려고 처음에 광원이라던가 뭐 텍스처나 이런 걸 만지는 데 노력을 많이 했었고요. 네, 그리고 나머지는 사실 AD나 그래픽 파트의 스타일대로 나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게임이 연령으로 이렇게 나눠서 타겟팅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저는 새로운 장르의 게임이라면 굳이 연령을 나누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이 게임이 전 연령이 다 할 수 있는 게임으로 만들었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초등학교 어린이들도 하고 뭐 아주머니, 할머니들도 할 수 있는 국민 게임이 되는 게 저희 바람입니다. 오랫동안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액션들을 찾으려고 하고 독특한 캐릭터의 걸 담으려고 열심히 해왔습니다. 꼭 플레이하시면서 저희가 준비한 캐릭터들을 한 번씩 쭉 플레이해보시면서 얘는 어떤 감각을 담은 거구나 이런 것들 한번 찾아보시고 재밌게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